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단 블로그에서는 많이 공개를 했어요. 블로그에서는 공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공개를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어떤 친구냐? 바로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흔했던 그린 이구아나입니다. 그린 이구아나가 어떤 친구인가요? 라고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옛날에 이마트에서도 팔고 뭐 청계천에서도 팔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진 친구들인데요. 원래 이구아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형종이고 지금 보이시는 친구도 이제 이구아나 수컷이고 1.2m 정도 됩니다. 근데 1.2m 치고는 굉장히 지금 영상에서 작게 나올 수 있는데 보세요. 제가 꼬리를 요렇게 다 펴면은 보세요.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자, 보세요. 제 손이 진짜 제가 손이 정말 큰 편인데 진짜 제 손 잽도 안 돼요. 와.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구아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이구아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구아나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뭐 블랙스로 모니터 흑룡이 마모라투스 모니터 이제 그 친구랑 사바나 모니터 친구 뭐 등등 여러 구해서 키우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이구아나 키울 생각 없냐고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은 이 뒷다리 부분에 한쪽 뒷다리가 이제 좀 많이 부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뒷다리 쪽 관절 쪽에 뼈가 뭐 살짝 녹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코 쪽에 뿔이 까진 거랑 그리고 꼬리가 좀 잘린 거. 꼬리가 좀 한 원래 꼬리 같았으면 요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꼬리에 있는 상처들. 꼬리에 상처가 되게 많아요. 꼬리에 상처가 되게 많고 이거는 뭐 이구아나들이 자라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처고 얼마든지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일단 뭐 굉장히 전주인분께서 순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순하다는 말은 거짓말 같고요. 순하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아까도 예민해요. 아직 적응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고 있어서 그렇지 만지면 또 굉장히 사납거든요. 제가 원래 이 친구를 사육장에다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육장에다 못 키우는 이유가 여기에만 올라오면은 얘가 굉장히 사나워져요.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빨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를 빨래를 넣으려고 치우려고 한다. 일어나 봐. 이제 뭐 빨래를 널기 위해서 이 친구를 치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긴 꼬리로 막 꼬리로 치거나 갑자기 저를 물려고 한다거나 좀 그런 식의 행동을 많이 보여요. 이구아나는 주인을 알아보고 익숙한 사람을 알아본다는데 얘랑 저랑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를 좀 많이 경계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차차 친해지면 되고 이구아나는 뭐 여기 뷰렛? 이 동그란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만질 때는 굉장히 가만히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만지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갈기 부분이나 머리 부분 그리고 여기 뭐 몸통 부분을 만지면은 이 친구가 또 화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일단 포스가 공룡 같아요. 공룡. 진짜 완전 공룡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이름은 아직 안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시고 좀 좋은 이름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가 밥 먹는 영상도 올릴게요. 일단 뭐 제가 이 친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영상을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많이 사납고 예민해요. 이구아나는 이구아나 자체가 원래 약간 까다롭고 사납고 예민해서 영상을 찍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이 친구랑 익숙해졌다 싶을 때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따를 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형종이라서 많이 느긋하고 예민하지만 또 느긋한 성격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순할 때도 있고요. 대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 블랙스론 모니터 흑룡이 워터 모니터 그리고 이구아나 사마나 모니터 등등 여러가지 파충류와 저의 일상을 항상 빨리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 진짜 대형종들의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우리 인사해. 안녕.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